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우리말 표현을 잘못 사용한 사례를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속 표현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새끼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방송에서는 쌍둥이 딸의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끊임없이 얘네들은 이 상황을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끝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딜을 한단 말이에요. 학은 돼요, 학. 이해는 되는데 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에 베이다 라는 잘못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네, 몸에 베이도록 익히지를 못함이라는 자막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에서의 베이다가 틀린 표현이었네요. 네,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의 의미를 가진 표준어는 베다인데요. 우리가 몸에 베이다, 손에 베인 일과 같이 이 베이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몸에 베다, 손에 벤 일과 같이 사용해야 맞는 표현이란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속도를 줄였는데도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얼어붙으면서 블랙아이스로 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학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에서 뒤집혔습니다. 원인은 도로에 얼음이 얇게 어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지목되는데 겨울철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블랙아이스입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먼저 블랙아이스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블랙아이스는 길 위에 얇고 투명하게 형성되는 살얼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번 겨울에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 소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블랙 아이스도 우리말 대체어가 있죠. 네,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블랙 아이스의 우리말 대체어는 바로 노면 살얼음입니다. 네, 어려운 외국어 표현인 블랙 아이스보다 노면 살얼음이라는 우리말 대체를 사용한다면 보다 쉬운 소통이 가능하겠죠. 우리 일상에서도 가급적 노면 살얼음과 같은 우리말 대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